많은 여성분들이 원하는 건 매너입니다. 그렇죠. 네, 네, 궁금하시죠? 네. 우리 무한도전 멤버들이 과연 매너 있는 남자인지. 네.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네? 관찰 카메라가 있거든요. 네? 관찰 카메라요? 저희요? 네.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죠? 무한도전 멤버들의 아이고, 또 당했어요. 매너 보여드리겠습니다. 말을 해줘야지 이런 거. 어 이거. 아 이게 언제야? 지난주. 기억이 언제야? 야, 형, 형은 정말 피했어, 형만. 뭐, 뭘 알려줘야 되는데? 어, 왜 그래? 줘야 되는데? 아, 나 이거 뭐야? 아, 이거 여기 갔는데 뭐 어디 딴 데로 가라고 막 그랬던 그거잖아, 이거. 그러니까 여기가 장소가 아니라고 딴 데 가라고. 그래, 그 차 때문에. 어, 설명을 해주는데 딴 데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. 어. 여자 두 분이야, 여자 두 분. 저희가 타이어를 갈 거예요. 그래서 이따가 타이어를 가면서 야, 역시 자상해. 자상한 건 맞네요. 자상한데 본인이 안쪽으로 들어갔죠, 지금. 자상하긴 해요. 클래스 올라가서 가운데로. 뭐가 좋았는데? 아, 잔진 아니야? 이상하더라고. 근데 이거. 여자는 한 분만 지금 그러니까. 누가 뭐죠? 아, 진이. 아니, 저 막내 작가가 저렇게 말이 많은 작가가 아니거든. 근데 전날 말을 엄청나게 하더라고. 나 갑자기 이상해졌어. 뒤에 얘기 들리냐? 죄송해요. 그래도 더 끌었냐? 그거를 끄시면서 박스를 쓰러뜨리지 않고 오, 뭐야. 기억이 안 나셨대. 저 뒤에 차 대결. 차가 언제 오는지 몰랐어. 얘가 이거 막 달리더라고. 여기 갔다 멋있다. 멋있다. 거기 아닌데 이게. 이문재에서 나를 알아봤습니다. 나를 금방 붙였잖아. 박명수 씨네요. 기대. 아, 명수 씨 욕하는 거 아니야? 없어. 멤버들이 일단은 똑같은 차를 놓고서 오! 멘트! 어디로 가면 돼? 무슨 짐 치우듯이 어머! 아니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게 했던 거 이상하네.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더라고. 차 7대 네. 어. 맞지 못해서 정말 어 둘 빡쳤네요. 클릭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.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.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한 사람이 우승을 해야 되는데.
씨도. 야, 터프남. 여러분 아시죠? 저는 그 작가를 좋아해요. 작가를 좋아해. 터프남. 오, 자상하다. 아주 매너가 몸에 붙어 있네. 아주. 야. 야, 이거 전혀 몰랐어요. 정말 모르시는 거야. 네. 아니죠. 우리 저 잔진 씨도. 잔진 이거 마무리를 네.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. 아니요, 저는 다른 여자들은 뭐 그런 상관없어요. 제 여자친구만 좀 이렇게. 제일 싫어. 내가 살아야지 내가 내 여자친구 만나지. 내가 살아야지 내 여자친구 만나지. 근데 저는 솔직히 왜 그랬냐면 이때 저는 약간 몰래카메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뒤를. 그래요? 네. 몰래카메라구나. 몰래카메라구나. 확인했어요. 이게 사실은요. 지금 생각해서 지금 생각해서 저는 뒤를 보고 있었어요. 계속. 아 그래요? 네. 어쨌든 저 노은철 씨도 빠르게 피하던데요. 저는 그 손짓을 봤습니다. 이게 제 여자가 아닌데 한 번 터치하는 게. 저 여러분들 저 화면을 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옆에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는 그 여자분 작가분의 옷을 이렇게 당겼어요. 이렇게 그쵸. 기억나시죠? 그쵸. 옷을 당겼는데 유재석 씨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거 알았어.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? 그래서 왜 안 돼? 한 가지만 보고 또 판단할 수가 없어요. 또 있어요? 우리 매너에 대한 네. 또 있어? 뭐야? 어른 균형에 대한 VCR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른 볼까요? 언제 이런 걸 보시죠. 야, 내가 어른인데 누구를 만나고 나보다 더 어른은 이거 이거 앞이잖아. 어? 오늘 밥 먹었던 데 아니야? 오늘 밥 먹었던 데네? 아까 아니야 아까. 와 진짜 김태호 와. 난 디저트 먹으러 갔고 우리 형이. 아니 제가 어쩐지 오늘 막 점심을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. 저기서 먹자고. 난 그래서 오늘 무슨 이렇게 촬영이 신나 그랬어. 난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데. 아니 한 예. 와 이걸 찍었네. 아이스크림 먹자고 나. 과연. 형님 좀 들어드릴까요? 아유 고맙죠. 예예. 보여드릴까요? 아유 고맙죠. 주세요. 예예. 주세요. 어디까지 가십니까? 아유 고맙죠. 주세요. 어디까지 가십니까? 완전 유재석 날이구나. 진짜. 아니 그 재석이 앞에가 할머니 계세요. 아주 그러셔야지.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디 형 어디 가신데요? 일산이요. 아 일산이요? 예. 버스 타고 가세요? 예. 아 길이 뒤에서 할머니 의학 중인 것 같은데. 지금 다른 친구들은 홍철 씨하고는 다 아이스크림, 지희 씨하고는 아이스크림 사고 길이 할머니 구축해를 주네. 그래. 야. 근데 할머님이 놀라신 것 같아요. 매달려서 갔는데 형이 떨고 있어요 지금. 예. 예. 어디 가시는데요? 일산이요. 할머니 저 괜찮은 거 봅시다. 가만. 고맙습니다. 아유 아닙니다. 너무 패시 트레이닝복이 참 크네요. 지금 형 아이스크림 먹어요. 야 이걸 먹고 지금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야? 계속 구축하는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시켜보고 있습니다. 야 길아 현정 씨야 나 좀 구축해라. 여기 이제 길 씨 차량으로 예. 다녀오세요. 예 고맙습니다. 무슨 차죠? 현정 씨하고 사인을 주고 있어요. 인기도를 알 수 있죠. 예. 네. 보이네요. 아 근데 할머님 계시면 당연히 지금 들어드리고 그럼요. 구축해야 예,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제 아이스크림을 어르신한테 양보를 했어요.